잡았습니다. 다이스. 다이스 짧게 김혜리. 김혜리 올려줍니다. 반대. 가운데. 헤더. 야, 지나갔습니다. 약간 길었어요. 그래도 이 초반 분위기는 확실히 니폰 TV전과는 다르네요. 어, 그렇습니다. 자, 역습을 와, 막아야 되는데요. 밀어줍니다. 이거 차인가요? 차인가? 차인가? 빠릅니다. 김민정! 아하. 네, 이거 정말 빨라요. 이 한 방이었거든요. 그렇죠. 차인가 선수의 스피드를 믿는 거죠. 아. 네, 이거 뒤에서 뛰는데도 더 빠르거든요.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차인가 선수는 지난 니폰 TV와의 경기부터 그렇고요. 네. 공 가지고 뛰지 않을 때는 육상 선수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왼쪽으로 들어가는 아두의 공간이 더 넓었었는데 차인가의 스피드를 믿었던 장수였습니다. 측면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번 이겨냅니다. 아, 차인가. 왼발 또 가져갈 거예요. 왼발이에요. 차인가 한 번 더 칩니다. 차인가 왼발. 김민정을 끌어냅니다. 네. 개인 기량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알고도 못 막아요. 네. 여기서도 수비 숫자가 4명이 있었는데 지금 아도가 차인가에게 밀어줬고요. 세 선수를 제친 셈이에요. 네. 네, 앞에서 현대제철 선수들이 김단비 선수, 심선현 선수가 끊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컨트롤이 차인가 선수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한번 속도를 붙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들어가서 먼쪽 골대로 봤습니다. 네. 아, 차인가 선수는 네, 정말 잘하네요. 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0 앞서가는 장수 스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왼발 킥의 정확성까지 겸하고 있어요. 네. 저기서 그냥 빠르면은 슈팅 갔을 때 침착하게 1대1 상황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빠른 선수에게서 또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잖아요. 사실 빠르기만 한 선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슈팅의 정확성까지 겸하고 있으니까 1대1 기회가 왔을 때는